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92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는 뉴욕 한인회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3.1절 92주기를 맞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가 주관이 되어 3.1절 경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민혁 대뉴욕지구 광복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한국 순국열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곳에서 자손만대의 일로 결혼과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김현목 뉴욕 총영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겪어온 그 험난한 역사, 그리고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갖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준 선조들의 지혜와 의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영아 뉴욕 한인 회장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또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이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의 애국 애족의 정신, 우리 열사들 또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식이 열린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각계 한인 단체장들과 민주평통 회원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 3.1절 노래를 함께 재창하면서 옛 한인 선조들의 순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